구독해주세요. 집 가기 전에 겁나 생각 많이 하네. 하긴 가벼우니까 뭐 무거웠으면 아 너 걸어가 이러면서 아 뭐, 이런 생각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애 때문에 내가 죽겠네. 돈도 허비하고 이게 뭐야 이랬을 텐데. 10월 13일 주인공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은 웬일인지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다. 거실에 놓여있는 TV로부터 두 남성의 조잡한 꽁트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온 것 같았다. 단숨에 불편한 기분이 든다. 발 뒤꿈치를 이용해 가볍게 운동화를 벗는다. 생각해보면 집에서는 항상 혼자였다. 아주 어렸을 적 제대로 된 사고가 가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그랬다. 머리가 커지기 전에는 지금은 없는 가정부가 있었다. 그것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그 이후로는 쭉 혼자였다. 혼자 먹는 아침, 혼자 먹는 저녁이 반복됐다. 마지막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식탁이 이 가정 안에는 없다. 인스턴트 음식들은 안 먹어본 종류를 못 찾을 정도로 신물이 나게 먹어봤다. 항상 일밖에 모르고 가족은 뒷전이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새어머니. 그게 나를 둘러싼 가정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다. 이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쪽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저기 아버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역행가 나온 적이 주인공 빼고는 한 명도 없냐 어떻게? 편하게 더빙하겠습니다. 이제 왔느냐?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은영중 전달된다. 네, 다녀왔어요. 많이 늦었구나. 그 말에 시계를 본다. 그렇게 늦은 시각은 아니었다. 평소에 더 늦게 들어와도 들어올 때도 많았다. 눈앞의 남자는 아들의 평균 귀가 시간조차 인지 못하고 있다. 내일 무리면 대학 갈 녀석이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챙길 마음도 없는 주제에 잘도 설교를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명백한 평균점 아래다. 당연하다. 처음부터 친해질 껀떡지 같은 건 없었으니까. 함께 유원지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같이 축구나 캐치볼을 하거나 동갑내기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오직 무뚝뚝한 모습뿐이다. 그런데도 사이가 좋다면 그쪽이 더 이상하다. 내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듣기 싫은 재촉이 날아온다. 내 말이 안 들리는 게냐? 여전히 아버지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별말 없이 조용히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가끔 나누는 말들은 꼭 필요한 것뿐이다. 원활한 대화 없이 가정 내의 마찰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대화를 늘려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냥 어디 좀 들렀다 왔어요. 그래, 단지 무난하게 넘기면 된다. 고함 소리가 날아다니지 않는 수준의 가족관계를 연출하면 그만이다. 평온함을 가장하면 된다. 지금껏 쭉 그래왔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충돌을 피한다. 어디 다녀왔는지 모르겠다만 학생의 본분은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거라. 이래선 내게 좋을 게 없다. 매일 놀 궁리만 하는 다른 녀석들이랑 어울리지만 말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은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 방에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평소라면 대화는 여기서 끝났을 터였다. 그때 조용히 옆에 있던 루시가 내 귓가에다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저 실례지만 주인님, 저분이 주인님의 아버님인가요? 대답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으나 마지못해 작게 대답한다. 그래. 그러자 루시가 어깨를 톡톡 친다. 주인님, 이제 내려주세요. 어쩔 수 없다. 그녀의 말대로 내려준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놀랐던 걸까? 아버지가 마침내 이쪽으로 시선을 준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그쪽 분은 누구시냐? 루시가 활짝 웃으며 영화에나 나오는 요조 숙녀처럼 스커트를 부여잡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목적 용도로 제작된 안드로이드 루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뭐야, 로봇인가? 아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말투. 어감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싸늘함이 절절하게 몸을 찌른다. 그런 대답이 돌아와도 루시는 느끼지 못한 듯하다. 아니면 그저 느끼지 못하는 척하는 것일까? 여전히 활짝 핀 미소로 말을 잇는다. 청소, 빨래, 세탁, 요리 어느 것이든 맡겨만 주세요. 루시는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가정일들을 프로 수준으로 능수능란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미안하지만 로봇에게 부탁할 일 같은 건 우리 집엔 없네. 딴 데 가서 알아보게. 에템!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아버님, 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답니다.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것도 모르고 루시는 나불나불 떠들어댄다. 앞서 말했던 부분 이외에도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아드님을 위한 여러 교육적인 지도 및 편달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교사들의 교육법들만 엄선해서 참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막 고용된 가정교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많답니다. 재봉일이라든지 알뜰한 살림을 위한 가계부 정리라든지. 이 로봇은 대체 어디서 데려온 거야? 당연히 눈앞에서 채워야! 녹이 어린 말투. 그것이 루시의 말을 끊는다. 흥에 겨워 얘기하던 루시가 깜짝 놀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낀다. 아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길거리에서 주었다고 하면 다시 버리고 오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기박사에게 받은 걸로 해버리자. 예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아버지다. 설마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라고는 못하겠지. 허참, 정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로봇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전부 다 잊어버린 거냐? 아버지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 나날이 대중화되는 로봇, 점점 일상생활을 침투해 들어오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발전하는 시대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마음가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로봇을
안드로이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며 자라왔다. 뭐 어때요? 하나 정도 가지고...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요새 가정 설문조사를 보면 오히려 안드로이드 없는 집 쪽이 드문 편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도 좋잖아요. 이 말은 명백히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었다. 편안하고 편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잘 생각해보거라. 편의는 사람의 몸을 게으르게 만든다. 몸이 게을러지면 덩달아 정신에도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바로 사람의 정신도 나태해지는 게다. 나태함에 익숙해진 인간의 인생이란 불보듯 뻔하지. 자기가 게으름에 로봇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평생 베베의 말로를 걷게 되는 게다. 벌써 몇 번째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설교 패턴 B다. 참고로 A부터 Z까지 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대충 대꾸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아무튼 벌써 받아온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로봇의 전기세는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무책임한 소리는 하지 말거라. 조금 더 짜증이 밀려온다. 빨리 빨리 방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 돈 전부 충당하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돈 뭐건 해서 보러 올 테니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일을 하겠다고? 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넌 정말 모르는 게냐? 나머지 인생을 전부 좌우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일이라니.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거라.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해. 학생이 본분은 공부야. 얌전히 공부도 하고 있어. 제기를. 그럼 나중에 커서 갚을 테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목청을 둬도 소리를 쳤다. 아버지가 살짝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뜬다. 놀랄만 했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본 적은 처음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내게 어쩌라는 건가? 머리 안에 스팀을 받은 것처럼 열이 난다. 동시에 동그랗던 아버지의 눈이 도끼 눈처럼 변한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한동안 판단할 수가 없었다. 후끈한 뺨을 부여잡고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본다. 루시도 마찬가지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 장머리냐? 널 그렇게 키운 기억은 없어! 놀랍고 창피하고 뜨겁게 가열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결국 거친 걸음으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루시의 팔을 잡아 끈다. 주인님? 루시는 쭈뼛쭈뼛 어쩔 줄 모르다가 이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뒤를 졸졸 따라온다. 뒤에서 아버지가 내 말 아직 안 끝났다는 등의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머리 안으로는 단 한 글자라도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문을 잠근다. 요란한 고함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몇 분 정도 귓가에 머문다. 몇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다. 귀를 막고 있어도 한동안 잔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잔향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가 아직도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건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결국 귓가를 머무는 소리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실감한다. 자신이 한 짓을 깨닫는다. 결국 폭발해버렸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뺨을 맞은 것도 처음이다. 쌓이고 쌓였던 강둑간의 물이 기어이 댐을 박살내고 흘러 넘쳐버린 듯한 감각.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 번도 충돌이 없었던 쪽이 이상하다. 사소한 계기 하나로 터져버릴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사소한 계기가 바로 오늘 터졌다.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른다. 저... 주인님? 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네는 루시. 왜 그래? 저... 괜찮으신지요? 뭐가 괜찮다는 걸까? 하나도 괜찮지 않다. 아무래도 좋았다. 대충 고개를 끄덕인다. 루시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을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준다. 같이 전해져 오는 싱그러운 냄새가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해준다. 저... 외람되지만 주인님... 뭐야? 아버님께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뭐야, 너도 내가 나쁘단 거야?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루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과 대화할 때는 좀 더 다정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이잖아요. 분명 속으로는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결국 내 잘못이란 거잖아. 맞은 건 나고 폭력을 행사한 건 명백히 저쪽이야. 머리 아프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잠시 동안 어물어물 행동하던 루시가 움직임을 멈춘다. 내 모습을 머금던 두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투영한다. 공허하던 눈동자가 곧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내 모습을 비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님, 메모리 칩에 기록된 통상적인 가정 문제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정 불화를 유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유형 중에 주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벌어진 패턴과 유사한 과정이 다수 검출되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인님의 행동은 여러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사죄를... 시끄러워. 이상한 설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뭐가 논리적이야? 네가 본 게 대체 뭐야? 네? 루시가 본 게 뭐냐고 하시면... 네가 오늘 본 게 대체 뭐고 넌 그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우리 집 가족 사정을 고작 5분 정도밖에 보지 못한 네가 20년에 가깝게 쌓여왔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길래 잘난 듯이 설교하고 있냐 이거야! 안드로이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질문에 대답해봐. 하루는 몇 분이야? 1440분입니다. 그럼 1년은 몇 분이야? 52만 5600분입니다. 18년은 몇 분이야? 946만 800분입니다. 과연 기계라서 단순 계산이 빠르다. 그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온 94만 6만 800분이라는 시간 중에 네가 보고 느낀 부분은 고작 5분은 지나지 않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0.0001%나 될까 말까한 다시 읽겠습니다. 0.0001%나 될까 말까한 지극히 미미한 숫자야. 넌 찰나의 시간을 본 것만으로도 나쁜 건 내 쪽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앞뒤 정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방금 상황만 가지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있냐고. 말하자면 검게 탄 파파로니 한 조각만 보고 피자 한 판을 전부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가 논리적이란 거야? 루시의 동공이 빛을 잃는다. 아까도 잠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정보를 메모리 칩 안에서 검색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넷을 뒤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이 다시 빛을 찾는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앞서 말하신 대부분의 의도를 루시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세상은 언제나 인과율에 의해 굴러간다. 아들을 내팽개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하다.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주인님. 하지만 뭐? 말씀하신 피자는 한 조각의 파파로니만 바꾸면 완벽한 피자가 될 수 있답니다. 고민 하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안드로이드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끈지끈하게 쑤시는 고를 부여잡으며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린다. 그리고 말버릇처럼 입에 붙은 말을 내뱉었다. 이래서 이 로봇은 싫다니까. 말이 안 통해. 조금 뒤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루시가 다시 화제를 꺼내온다. 주인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어느 한쪽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내가 사과해야 돼? 주인님이 나쁘지 않더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 마. 이런 건 보통 연륜이 있는 쪽이 양보하고 포용력을 보여줘야 되는 법 아니야? 난 고등학생이야. 명백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너 이게 뭔지 알아? 아, 그거라면 알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다니는 시절을 말하는 거지요? 뭐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상관없다. 그래, 난 나의 상으로 무서운 요즘 애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몸이야.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게 당연한 나이라고. 그런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 물론 또래 중에서는 상당히 정신연령이 높은 편이라고 자부하고는 있다. 그래도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 문제다. 가족 문제에는 누구나 냉정해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아버님이라고 사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런 성격이시니까요. 방금 처음으로 얼굴을 본 사람의 성격을 그냥 뚝딱 판단해버리는군. 대단하시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루시의 안에는 방대한 양의 유사 정보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에 의하면? 소스 좋아하고 있네. 그게 대체 뭔데? 사우전 아일랜드야? 아니면 마요네즈? 허니 머스트라도 돼? 내 12조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는 말을 잇는다. 기록되어 있는 아버님의 행동 패턴 및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아버님께서는 의무에 충실하신 반면 고지식함과 완고함을 가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미덕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쌓아온 습관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주인님께서 먼저 말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네? 아버지랑 화해한다는 소린 곧 널 내다 버려야 한다는 소리도 되거든. 절대 타협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너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생각도 안 해봤던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쫓겨나는 건 아주아주 곤란하거든요. 나한테 묻지 마.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말해. 어이가 없어서 원. 고개를 절레절레 짚는다. 대화 흐름이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이유는 분명 녀석이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을 주고받다 보면 깜빡 상대가 로봇임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로봇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은 뒤죽박죽 심란해진다. 정말 사람을 심란하게 만드는 로봇이었다.